석재하면 대리석 같은 고급 바닥재가 많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최근 경제적이고 다양한 석재가 많이 나오면서 주거 공간, 상업 공간을 가리지 않고 석재를 활용한 인테리어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석재의 가장 큰 특징은 내구성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공기계의 발달로 장식용 기능도 강조되고 있는데요. 네, 석재는요, 인테리어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다양한 무늬와 패턴이 있어서 어떤 공간에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인천의 한 병원은 곳곳에 석재를 활용해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로고를 새겨 간판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분수는 오석 계열의 석재로 만든 것인데요. 펄이 들어가 있어 조명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엘리베이터 홀은 화강석 계열의 거창석과 마천석을 혼합 사용해 블랙앤화이트의 모던한 조화를 이뤄냈는데요. 화강석에는 석영이라는 결정체가 있습니다. 그 결정체는 반짝반짝하는 그 결정체거든요. 그 석영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공한 상태를 이 도드락다듬이라고 하거든요. 매끄럽고 반짝거림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대기실에는 흔한 나무 가죽 소파와는 달리 석재 소파를 배치해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간판과 같은 재질의 분수도 함께 놓아 공기 순환, 습도 조절의 효과까지 얻었는데요. 한편 석재는 주거 공간에서도 다양하게 연출됩니다. 내구성과 고급스러운 재질 때문에 특히 아트월이나 바닥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경제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석재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 요즘 석재 인테리어는 다양한 공간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진입니다.